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연구소의 오윤아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NIW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저는 스템 분야 종사자로 공학 박사를 22년 7월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논문 5편을 출판하였고 미국에 한 주립대에서 잡오파를 받고 아마도 J1 비자로 8월경에 미국에 갈 것 같습니다. 미국 거주하면서 1년 내로 NIW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면서 거주하시고 세금 혜택 등도 받으시기 위해 영주권 진행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NIW 진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추가적으로 문의 주신 분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논문이나 특허의 인용 횟수, 연구 활동 내역 및 협회 활동 내역, 신문 기사 등 대중매체 출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승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템 분야 종사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국제적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하나로 STEM 분야 종사자에 대한 NIW의 심사 기준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STEM 분야의 석 박사학위 소지자는 NIW 심사 시 개인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미국이 외국인 인재를 최대한 영입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인데요. NIW는 본래 다른 이민 카테고리처럼 신청 가능 조건이 명확한 틀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매우 독특한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자유재량껏 창조적인 논리로 NIW 승인 기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NIW 승인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NIW 신청자의 미국에서 할 일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모두 가진 경우 둘째, NIW 신청자가 미국에서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경우 셋째, 개별 이익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잡 오퍼와 노동 허가의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스템 분야 종사자의 경우 새로운 지침에 따라 두 번째 조건을 증명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NIW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스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면서 주요 최신 기술 분야 또는 기타 미국 국익의 중요한 스템 분야에서 일을 하고 미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경우 세 번째 조건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분의 경우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NIW 승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템 전공 분야로 미국 주립대에서 이미 잡 오퍼를 받고 J1 비자로 가시는 것도 좋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J1 비자로 미국에 가실 경우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어서 먼저 웨이버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꼭 NIW 전문 미국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셀레나 이민은 전문 미국 변호사 및 미국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EB1 NIW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언제든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셀레나 이민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